만들기 정석의 립밤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옷은 밑단 훌 원피스예요. 밑단 훌 원피스인데 이 원피스의 포인트는 소매가 좀 독특해요. 소매가 아니에요. 근데 돌만 슬림도 굉장히 쉬워요. 패턴 보시면 에이 저렇게 이렇게 쉬운데 이렇게 독특하고 예쁘게 나왔어? 라고 하실 거예요. 자, 조금 이따 디자인 잠깐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디자인을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디자인은 어깨가 드롭되는 이렇게 길어서 드롭되는 주름을 하나 딱 잡았어요. 주름을 하나 잡고 고정을 하면서 주름이 이렇게 떨어지게끔 되면서 뭔가 안에다 소매가 나온 것처럼 보이죠. 굉장히 독특한데 간단해요. 방법은 조금 더 패턴 뜰 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V넥으로 하고 뒷부분은 라운드로 해가지고 바로 입을 수 있도록 목을 좀 팠어요. 답답하지 않도록 팠고 힙 밑으로 내서 허벅지 정도에서 훌 패턴 90도 320도 훌 패턴을 딱 달아놓고 훌 패턴 밑단을 말아박았어요. 뭐야? 디자인이 너무 쉬워요. 설명할 게 없어요. 그런데 예뻐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리넨 원단이라든지 뭐 면 원단, 폴리 원단 어떤 원단을 해도 괜찮아요. 자, 제가 지금 요 땡땡이 원단이라고 할까요? 땡땡이 원단, 면 원단으로 만들었어요. 면하고 린넨이 좀 섞여져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원피스를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냥 브라우스로 입으셔도 충분히 많이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브라우스로도 만들어 입으셔도 되고 좀 비치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은 여기까지 훌 달리는 데까지 그냥 안감을 넣어버리시면 돼요. 안감 넣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똑같이 해가지고 안감을 넣어버리시면 예쁘게 입으실 수 있고 비치는 게 싫다라고 하신 분들은 안감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쉬워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제가 막 봤는데 크게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훅 입으면 짠 하고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패턴 뜨는 게 지금 어떻게 뜰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으니까요. 패턴 뜨는 영상 잠깐 볼까요? 그럼 지금부터 밑단 훌 원피스 떠볼게요. 자, 여기 디자인에서 포인트는 여기 윗부분하고 밑에 훌 뜨는 거 요 두 가지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가 뭐죠? 그렇죠, 기장을 놓는다. 옷의 총 기장은 122cm 인치로 48인치예요 자, 그런데 뒷목전서부터 훌까지 기장은 76cm, 훌은 46cm예요 그러니까 훌은 18인치, 위로는 30인치예요 자, 기장을 놓으신 다음에 뒷판 원형을 가지고 오셔서 뒷목점에 맞춰주시고 카피. 자, 카피를 해주신 다음에 품을 나갈 건데 품은 1인치, 오늘은 원형 5 원형을 사용했어요. 자, 품은 1인치를 딱 나가주시고 진동 내리는 거는 오늘 어깨가 드롭돼서 어깨가 가는 거기 때문에 어깨가 길어져요. 그러면 여기 짧아지기 때문에 원형에서 2인치 5cm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나가는 거는 2.5cm 나가주시고 원형에서 5cm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요. 자, 그리고 밑에 기장 76cm, 그러니까 30인치까지 기장 훌을, 밑으로 훌이 달리겠죠? 12인치 30cm, 여기는 12인치 30cm를 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랑 연결. 자, 어깨로 갈게요. 어깨 끝점, 여기 끝점하고 1cm. 원형에서 1cm를 올려주시고 얘랑 이렇게 연결시켜 주실게요.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여기가 어깨 끝이 되겠죠. 어깨 끝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인치 21cm를 놔주세요. 21cm를 나가주신 다음에 여기가 5cm 내린데 2.5cm 나가고 5cm 내린 이 점에서 4cm 여기 나가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cm를 나가주시고 이렇게 암홀자로 이렇게 여기를 굴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4cm를 나가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주시고 얘랑 여기 내린 데랑 여기랑 이렇게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직각을 맞춰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소매가 되게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어깨에 주름이 잡았어요. 어깨에 주름을 잡아서 뭔가 독특하죠. 소매가 좀 달린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소매가 달리는 게 아니에요. 돌만 슬리브에서
어깨 주름만 딱 잡아도 소매가 달린 것처럼 보이게끔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어깨에서, 여기까지가 어깨죠. 어깨에서 똑바로. 자, 이렇게 보이고 5cm. 여기 주름을 잡을 건데 주름은 5cm를 잡아줄 거예요. 5cm, 2인치, 5cm를 딱 잡아주시고. 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틀리니까 길이를 요렇게, 요렇게 맞춰, 여기, 여기랑 맞춘 다음에 얘랑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종이를 요렇게 해서 요렇게 집어 줬을 때 딱 집어 주시고 얘랑 얘랑 요렇게 다시 선을 그릴 거예요. 요렇게 다시 선을 그릴 거기 때문에 요 길이가 올라가게끔 돼 있거든. 접어서 똑바로 여기랑 잘라 주시고 다시 여기를 맞춰주시면 여기 부분은 1인치 정도 이렇게. 자, 여기가 올라가 각도가 직각을 딱 맞춰서 얘랑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이런 모양. 자, 이렇게 뜨신 다음에 목은 좀 옆으로 팔게요. 5cm 옆으로 파고 밑으로 2.5cm 내려줄게요. 2.5cm 내리고 여기 5cm 파고 이렇게 굴려줄게요. 자, 아, 뒷판은 됐고 앞판 보여드릴게요. 자, 종이를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고정해 주시고요. 허리 표시 앞판 원형을 가지고 오셔서 맞춰주시고. 자, 앞판 원형을 맞춰주실 때 다트가 없을 거니까 얘도 다트만큼 내려서 카피. 자, 뒷부분, 지금 뒷부분을 여기를 딱 올려주세요. 잘 보세요. 자, 올려주시, 자, 그 다음 요 카피한 다음 옆선을 똑같이 카피를 하세요. 뒤랑 똑같이, 여기 옆에도 똑같이 카피를 해주세요. 똑같이. 그 다음에 앞에 부분에서, 앞에 부분에서 반인치, 1.2cm 정도 이렇게 배불림을 이렇게 줄 거예요. 옷이 이렇게 들리니까 여기 부분을 배불림을 이렇게 딱 줄게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카피를 해 놓으신 다음에, 자, 여기까지 됐죠? 자, 뒷판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 원형을 여기다 뒷판 원형에다 맞추세요. 뒷판 이렇게 딱 땡겨와서 뒷판 원형에 맞추신 다음에 뒷판을 똑같이 카피만 해주시면 돼요. 뒷판만 똑같이 카피해 주시면 되고. 자, 목은 5cm 팠으니까 여기도 팔게요. 자, V넥으로 갈 건데, 자, 원형에서 4인치 10cm를 내릴게요. 여기서부터 10cm 4인치를 내리신 다음에 곡자로 요러기를 이렇게 휘어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V넥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V넥으로. 자, 이렇게 뜨면 다 끝난 거예요. 자, 뒷, 이게 앞판, 앞판까지 골시로 딱 돼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원단으로 옷을 만들고 보니까, 약간 비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브라우스 식으로만 만들어 입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원피스를 할 거면은 안에다가 안감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치는 게 좀 싫으신 분들은 안에다 안감을 넣는데, 자, 이 패턴에서 제가 안감 표시를 해볼게요. 안감하고 안감 넣는 게 싫으신 분들은 안단을 처리를 하시면 되고, 안단 처리를 하고 안감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안감 볼게요. 안감은, 자, 2인치, 여기 원형에서 2인치 가고, 여기서 여기 끝부분이랑 여기 끝부분이랑 이렇게만 휘어주시면 돼요. 여기 부분 7cm 정도 올려서, 허리에서 7cm 올려서 이렇게 안감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감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안감으로 뒷판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잘 안 비치고 여름 건데 굳이 안감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신 분들은, 자, 이 5cm, 2인치 5cm 나가고 똑바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옆에서 7.5cm 정도 나가서 얘랑 이렇게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안단이 조금 깊어야지만 잘 안 빠져요. 안단이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안단, 뒷부분 안단은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안가를 넣으실 거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7cm죠. 7cm를 올려주신 얘랑 이렇게 굴려만 주시면 돼요. 요게 안감이에요. 안감선이에요. 안감을 넣으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감을 넣으시면 되고, 안감 아니고 안단만 넣겠다 그러면은 5cm 가주시고, 여기는 7.7cm, 8cm 정도 가주셔서 이렇게 안단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안단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뭐가 남았죠? 밑에 훌이 들어가 있어요. 훌. 자, 훌 패턴 간단하게 뜨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훌 패턴 뜨기 전에 밑단을 체크할게요. 앞판이랑 뒷판이랑 밑단 넓이를 같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크했더니 30cm예요. 밑단 넓이가 30cm를 외워주세요. 자, 외워주셨으면은 밑단 떠볼게요. 종이 하나를 딱 놔주시고 위에 부분에 이렇게 체크를 할게요. 자, 위에를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 우리가 간단해요. 요 둘레가 30cm, 밑단 둘레만 나오면 돼요. 여기가 볼시고, 그러면은 얘가, 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90도 4개가 나오면은 이 밑단이랑 딱 맞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30cm만 나오면 되니까, 자, 기억하세요. 여기 둘레 30cm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간을 또 접을게요. 간을 딱 접어줄게요. 자, 이렇게 접으면 여기는 몇 센치? 15cm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15cm가 나오면 되니까 위에서부터 제가 위에서부터 17cm 정도를 딱 놓아볼게요. 여기서부터 17, 여기서부터 17. 그 다음에 여기가 15cm가 나오는지 체크를 해볼게요. 14cm뿐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제가 1cm씩만 더 내려볼게요. 그 다음에 자로 딱 쟀더니 15cm가 정확하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고 요 길이는 15cm가 나오는 데를 찾는 거예요. 여기를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해서 딱 찾으세요. 그럼 여기예요. 자, 여기고 여기서부터 기장이 45cm, 46cm.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6cm 되는 데를 체크할게요. 여기서부터 46cm 되는 데를 체크할게요. 이렇게 체크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6cm, 18인치 이렇게 놨어요. 딱 여기 놓으시면 그 다음 잘라주실 건데 종이를 좀 여러 번 이렇게 접어주세요. 한번 접고 또 접고 또 접고 이렇게 많이 접어주신 다음에 여기를 끝에를 잘라주시는 거예요. 자, 밑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종이를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장에 있던 애랑 잘라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들어가면은 90도짜리 훌 패턴이 다 된 거예요. 와우! 뭐야, 이렇게 쉬워? 훌 패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둘레가 밑단 둘레 패턴에서의 밑단 둘레랑 여기랑만 맞으면 되고, 요쪽 골시고 얘로 앞판 뒷판 같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맞고 90도로 이렇게 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밑에 훌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가운데 부분만 좀만 이렇게 접어주시면은 이렇게 돼요. 자, 90도 정도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90도로 뜨면은 요 패턴이 다 끝난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자,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 립바가 일주일 동안 무료로 패턴을 올려놓으니까 여기 가서 패턴 구매하시기 바라고요. 패턴은 이렇게 됐고 패턴까지 딱 떴어요. 그럼 재단을 할 건데 재단을 하는 거는 원단 지금 5-8인치 원단으로 지금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앞판, 뒷판 놓고 훌 이렇게 왼쪽 훌 앞판, 뒷판 놓고 중간중간에다 안단을 지금 떴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안감을 하실 분들은 안감 원단으로 뜨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재단까지 딱 됐으면 뭐죠? 첫 번째가 제가 이제 목이 아파요. 매일같이 똑같은 말이죠. 공지하는 순서는
모든 옷이 다 똑같아요. 자, 재단이 됐으면 자, 두 번째 뭐라는 거죠? 늘어나는 곳에 심지나 다대테이프를 붙여라. 자, 이 옷에서 당연히 네크 늘어나면 안 될 거예요. 어깨 늘어나면 안 될 거예요. 붙일 게 끝이래요. 안단 정도도 늘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안단에다가 붙일 거고. 자, 이렇게 영상 보시는 것처럼 여기 여기 끝에 붙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심지까지 예쁘게 붙이셨어요. 자, 그러면은 봉제를 해볼 건데 어깨를 딱 박으세요. 어깨를 주름을 잡지 말고 그냥 먼저 딱 박고 나중에 주름을 딱 잡아서 안에서 잠깐 고정을 할 거기 때문에 어깨를 박고 자, 그 다음에 옆선도 딱 박으세요. 옆선 어깨 받고 옆선 받고 밑단에 훌을 연결할 건데 연결하기 전에 먼저 훌 밑단을 말아박기. 자, 말아박는 방법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아박는 거는 미스막기 말아박기 노르발을 사용해서 말아박았어요. 굉장히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아박기 노르발 하나 정도 있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옷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 좋으실 거예요. 말아박을 때는 여기를 이쪽을 당겨주시면서 해야지 잘 말아박아져요. 이쪽을 당기시면 절대 안 되고 이쪽 밑에 부분 여기 부분을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박아주셔야지. 자, 말아박기 노르발로 딱 밑단 말아박고 밑단하고 위랑만 딱 연결시켜 주고 나면 에이? 뭐 이렇게 원피스가 쉽게 끝나? 어? 뭐 끝에 여기뿐만 말아 꺾어박고 그렇게 안 어려운데요? 옷 만드는 게 너무 쉬워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도 예쁜 이런 원피스를 여러분들도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마무리로 잘 예쁘게 다려주시면은 끝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쉬운 옷, 여름이니까 가능한 거 아닐까요? 가을 되고 겨울 되고 소매 달리고 막 이러면 좀 복잡하니까 여름에 좀 쉬운 디자인을 좀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립바는 다음 시간에 더 예쁜 옷과 더 쉬운 옷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자, 여러분들이 만들어보고 싶은 옷이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립바로 보내주시면 저 립바가 참고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한번 기획해볼게요. 자, 그럼 저 립바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